그런 거 아닐까요? 뭐 해보니까요. 박사 하나 반, 지금 논문 안 썼으니까 하나 반이죠. 논문만 남았거든요. 안 쓰려고요. 근데 그냥 논문은 실력이 아니라 테크닉이거든요. 근데 그 테크닉을 더 기르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?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해보니까 다들 어떠신가요? 지나하고 나니까 사실 공부 잘하는 거다 필요 없잖아요. 잘 사는 게 중요하지.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점점 더 되어가고 있죠. 바람직한 것 같아요. 자기 하고 싶은 거막 하면서. 저희 언니가 대단한 게 큰아들이 예전에 그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중학교 때인가 그때 혼자 가겠다 그러니까 배낭여행해서 그냥 일본 보냈어요. 근데 결국은 그 경험으로 경희대 무슨 국제 무슨 과를 그거 수시인가 그거로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야, 내 아들이 저런다 그러면 나는 언니처럼 할수 있을까 할 정도로 속이 탔겠지만 하여튼 하더라고요. 자, 오늘 준비한 2분 집중 명상은요. 이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말 진실되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인데요. 아우, 내가 너 마음 이해해 이러면 속으로 저는 헐, 당신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생각해요. 제 마음의 소리가 나가면 헐, 얼굴 냉랭하게 해서요. What?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. 근데 어떻게 알아요? 제가 뭐 24시간 동안 저를 따라다니면서 본 사람들도 엄마 아빠도 저를 잘 모르실 뱃속에서 엄마가 저를 낳았음에도 잘 모르실 텐데 어떻게 알아요? 제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혹은 또는 때때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막 놀러 다닐 때 있었거든요.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? 모르죠. 그러면 엄마가 모르고 궁금할까봐 제가 밤에 들어와서 새벽 1시고 2시까지 계속 쫑알쫑알쫑알 얘기해요. 저희 어머니는 제 평생의 남자친구와 가서 먹었던 곳과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속속들이 다 알아요. 알고 싶지 않겠지만 제가 귀에다 대고 계속 얘기해요. 그래도 엄마니까 알아야지. 이러면서. 그래도 잘 몰라요. 그래도 엄마가 제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?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힘내 잘될 거야. 후왓 신도 그거를 못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하죠? 어떻게 내가 잘될 거야? 헐, 당신이 뭔데?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? 그러면 잘 되게 만들어봐 길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. 그 굉장히 좀 무책임한 얘기거든요. 힘내 이것도 나 지금 힘내고 있거든. 날 봐. 더 이상 힘낼 수 없게 미친 듯이 힘내고 있는데 뭘더 힘내?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. 참 어려운 거죠.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오면 여기 이제 제가 2분 집중 명상을 막 준비할 때 제가 공감 가는 걸 준비하지 않을까요? 제 수준에, 제 눈높이에서 할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다들 제가 절실해서 이걸 딱 준비하면 선생님, 혹시 저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닐까요? 헐, 공주인가? 왕자 아니야? 물론 제가 수업에 오시는 분들이나 만나는 모든 인연분들을 하늘같이 모시기는 해요, 마음속으로. 그리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긴 하지만 어떻게 알고 제가 당신 들으라고 하겠어요?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이렇게 보면 계속 알아들으라는 듯이 얘기하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.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은근히 알아들으라면서 그 주제를 할 필요는 없겠죠. 근데 이제 필요해서 얘기할 때는 딱 이렇게 집어서 얘기해요. 당신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. 그거는 정말 그분을 위해서 이제 그분이 깊은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 해결점을 같이 찾다가 보면 얘기하는 경우죠. 그래서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? 헐, 아니에요. 불가능해요. 제가 그렇게 뭐 전지전능하지도 않고, 예, 그렇습니다. 그것도 오해죠.
자,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알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예를 들면, 제가 이제 아쉬람 선생님들한테 말을 못 알아들으면 소리를 아주 크게 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얘기를 해요. 근데 옆에서 보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저걸 견디지?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너머너머에 보면 와우, 이걸 견뎠어? 원정에 맷집 좋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10년 넘게 있었겠죠? 또는 15년 넘게 있을 수도 있고요. 이틀 전에 일이에요. 제가 그 베어링을 고치러 이제 현대 모터스에 갔어요. 근데 갔다 와서 이제 우리 아슈람에서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한테 이제 서로 그거를 이렇게 공유해야지 나중에 가서 고생을 좀 덜하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주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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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제가 얘기를 해요. 또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.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근데 아, 이 매니저님이 별로 안 친절하다 그랬더니 그 듣고 있던 선생님이 그래요? 제가 들을 때는 조곤조곤조곤조곤 조곤 조곤 설명을 잘해 주시는 것 같던데요. 그래서 제가 오케이 맞아 조곤조곤조곤 조곤 조곤 잘하는데 말끝마다 뭐냐면 그건 안 되고요. 아 그건 해줄 수가 없고요. 아 그거는 이래서 어려워요. 아 그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. 그건 매뉴얼이 없고요.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안 된다고 10분 내내 얘기해. 그러면 거기 오는 그 손님들이, 아니, 왜요? 막 이러면서 언성을 높일 거 아니에요? 옆에서 들으면 누가 문제인 것 같아요? 손님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운전자가 원하고 돈을 내고 하겠다 그러는데 안 해주는 거거든요. 감속오일 같은 경우에 안 바꿔주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리고 얼라이먼트나 그 뭐, 저기 뭐죠? 휠 밸런스 같은 거 이런 걸 하더라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. 돈을 내고 한다도. 아, 필요 없다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휠 밸런스나 얼라이먼트는 방지턱만 잘못 넘어도 한 번에 그냥 휙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걸 운전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근데 전 자주자주 하거든요. 돈을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안전이 먼저니까요. 안 해주신대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필요 없는 얘기를 실갱이를 한 30분 넘게 한 거예요. 결국은 할수 있게 됐어요. 이거는 말이 안 돼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써올렸죠. 인터넷에 써올리고 현대 본사에 올리고 막 올렸어요. 이게 문제다. 필요 없는 시간을 왜 이렇게 낭비하냐. 해달라. 5분이면 딱 끝나고, 아, 그러면 몇분 기다려라? 뭐가 어떻다? 얘기해주면 끝인데, 왜 내가 거기서 30분을 이렇게 해야 되냐.